안녕하십니까. 미디어A입니다. 펜앤마이크 다시 보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펜앤마이크 다시 보기 정함철 서북청년단 편이죠. 예. 선거부정 20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탑 그 사전선거 전지역 20%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지지율이 아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이 사전선거를 했다.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서 하나도 이상 안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의 이 증거는 제가 탑1으로 잡은 것이 이 그래프만이 아니죠. 예. 그 4.15 부정선거의 통계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탑1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4.15 부정선거 결과 중앙선관위가 딱 게시한 그 게시물 선거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이미지의 출처가 바실리아 TV에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통계 이 통계가 곧 그 선거 부정을 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이 통계가 선거 부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여기에 표현하지도 않은 63대 36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김진 주장을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김진 그 논설위원회 그 영상을 플레이 하는데 뭐 아예 각본을 짜고 이제 이렇게 디스를 하고 싶은 거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디스 하고 싶어서 디스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번 그 4.15 부정선거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한때 잠시 고쳤죠. 또 창피하니까 쓸데없이 한 명씩 막 늘어나고 10명이 더 있고 이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살짝 고쳐가지고 고소를 당했죠. 자, 그 중앙선관위 통계가 탑1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참 듣고 싶은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전국 유령표 파주 진동 무엇 이렇게 해서 아주 영상과 짧은 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파주에 가서 진동면에 가서 일하다가 투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투표했다. 어디 시골에 가보지도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멀어요. 진동면 사무소가 그 진동면 전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지역도 아닙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동면에 가서 면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갔다 그러면 아주 굳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보다 훨씬 먼 진동면 자기 농사 짓는 데서부터 한참 먼 그런 데 가서 일부러 가서 투표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바깥에 사는 사람이면요 자기 집 앞에가 훨씬 투표하기 쉬워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투표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동면 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갔다. 그것도 50명 이상이 파주 사람이 했다. 이것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 이건영에 대해서 뭐 마치 사전투표 보증값이 마치 이분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그 김진 논설위원회 이야기죠. 뭐 이분이 그리고 언론이 아주 판세를 분석을 아주 잘한다. 정확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영이 뭐 비밀리에 사전선거 판세를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소리죠. 예. 이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그 판세 분석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결과만 놓고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판세를 분석하면 그 중에 한 천 개의 판세 분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나요, 이게? 내일 그 누구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일 죽을 것이다. 모레 죽을 것이다.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참. 이건 헛소리라고 봐야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지금 가령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선거 다음 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선관위 무엇을과 문재인 무엇을 믿는 분들이니까 뭐 믿어야죠. 그냥 뭐 신앙인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언론사가 이제 판세도 분석도 정확하고 이건영도 천재고 그래서 이제 광우병과 4.15 부정선거 문제를 막 등치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데요. 광우병하고요. 선관위 그 4.15 부정선거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사전선거는 민주당 전용 이렇게 해서 지금 그 21대 총선 부산 남구을 샘플로 이렇게 그 그래프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샘플이죠. 샘플. 다른데도 다 이렇다는 거죠.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암철 씨 이분은 그 이것을 마치 그 이현주 의원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게 뭐 자기 내 비셜이죠. 자기 감각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 그 진 이유를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신망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망언이죠, 망언.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부정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미베인 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참 정암철 씨 이분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를. 투표 참관도 해보지 않은 비전문가가 선거 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인이 그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고 이 우리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그 사람들의 언급에 대해서 참고를 할지 모르지만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언급하기도 전에 이미 저는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15 총선에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베인 교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이런 것은 해명이 됐는데 읽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박원호 서울대 박원호 교수 그다음에 유경준 뭐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베인 교수가 26개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13개 통합당이 승리하는 게 9개를 선거 부정을 사례로 꼽았으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선거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선거 부정 조작론에 부정론에 어떤 그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월터 미베인 교수의 언급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틀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세요? 아니 13개는 성공한 케이스고 9개는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생각 못하십니까? 그렇게? 아니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13개는 성공하고 9개는 실패했다. 그거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터 미베인 교수가 봤을 때는 이 26개가 선거 부정의 케이스다라고 봤을 때 자, 이분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도 부정이다 생각하고 있고 13개. 그다음에 실패한 케이스도 선거 부정의 케이스다. 그래서 9개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월터 미베인 교수는 오히려 공정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언급을 마치 그 선거 부정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선거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언급할 가치가 없는 헛소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